그런데 사실 블랙홀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제 6일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노벨 물리학상에서 우주의 팽창과 중력파 검출, 뭐 외계행성 등 계속해서 우주와 천체 물리학과 관련된 노벨상이 나와서 이번에도 이런 주제에서 물리학상이 나오나 했는데 블랙홀과 관련된 연구에서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특히 펜로즈는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겐즈는 우주 다큐에도 자주 등장하는 만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들 공통점은 블랙홀 관련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주에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은 중력을 가집니다. 타이니 형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이란 현상이 사실은 질량은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까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결국에 질량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면 질량이 클수록 시공간은 크게 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질량이 밀도가 높을수록 질량의 중심점에 있는 시공간은 더욱더 크게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 슈바르츠 실트는 이 중력과 밀도가 어느 정도의 임계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물질은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계산으로써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홀인 것이죠.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 내부의 모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블랙홀의 중력권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블랙홀이라는 것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었으며 실제로 발견이 되기는커녕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천체였던 것이죠. 심지어 타이니 형조차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게 존재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은 펜 로즈 교수와 이제는 고인이 되신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68년에 펜 로즈 호킹 특이점 정리를 통해서 현실에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펜 로즈와 호킹은 수학적으로 물질이 자신이 가진 중력만으로 쪼그러들어서 이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 천체인 블랙홀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증명해낸 것이죠. 블랙홀이라는 소재가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현상이 사실은 시공간의 휘어짐으로써 생긴다는 이 사실 하나에서 이 가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시가 되고 심지어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천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지금은 다들 블랙홀이 실존한다는 걸 알지만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 블랙홀은 여전히 실존한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겐젤 교수와 게즈 교수 연구팀은 90년대에 증설된 세계 최대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은하 중심부를 관측을 했고 처음에는 관측이 쉽지가 않았지만 망원경의 성능 업그레이드 끝에 정말로 믿기지 않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항성들의 공전 속도를 보면 마치 이 항성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어떠한 물체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블랙홀이라고 하는 천체를 처음으로 목격을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이 발견을 통해서 이번에 겐젤 교수와 게즈 교수 연구팀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물리학상은 블랙홀의 이론적인 존재 증거와 실험적인 존재 증거를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사실 블랙홀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의 현상을 증명할 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이나 계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해당 이론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블랙홀이라는 현상을 먼저 발견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었죠.
돌이켜보면 아인슈타인은 빛은 왜 속도가 절대적인지 의심을 하던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 가속도를 고민하게 되고 중력과 가속도가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부터가 출발이었습니다. 단지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그 가설이 방정식이 되어서 수학공식이 되고 수학공식상에서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특수한 경우가 존재했고 결론적으로 인간이 본 적도 없고 관측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조차 없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가상의 천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현재는 실제 존재한다는 증거까지 발견을 하면서 누구나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상대성 이론 이후에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관측한 현상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가설과 수학 공식에 의해서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상대성 이론 전까지만 해도 본 적도 없고 관측해본 적도 없는 그런 현상을 관측도 전에 어떠한 가설이나 이론이 먼저 발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에딩턴의 일식 관측이나 블랙홀이나 중력파나 힉스 있잖아, 이런 수많은 현상들이 이미 발견도 되기도 전에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미리 예견이 되었고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예견된 현상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주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더 높은 차원이 있고 그 때문에 질량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상대성 이론이 사실일까요?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거의 100년도 전에 예견이 되었던 이런 현상이 현대에도 계속 증명이 되는 걸 보면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오랜만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 상대성 이론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만.